투데이스 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코리아 센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코리아 센터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네. 기업이고 이커머스. 네, 예, 지난번에 한번 맞아요. 소개를 받았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새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NDR을 진행을 했던 기업이고요. 이제 기관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NDR은 기관 왜냐면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네, 그쵸. 저희가 이제 기관들 돌았을 때 반응도 굉장히 좋았기는 한데, 사실 주가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11월 29일에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을 한지한 2개월 정도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장 때 처음에 공모가는 18,000원 수준인데 이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코리아 센터의 주가가 이게 너무 상장한 지좀 됐는데 주가가 너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주가가 안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코리아 센터의 그 바로 비교가 되는 사업자가 카페24입니다. 근데 카페24가 과거에 상장할 때를 돌이켜보면은 상장을 하고 나서 거의 뭐 시가총액 2조 원까지 가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토막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30%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은 시가총액 5천억도 지금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 좀 이런 비즈니스와 이런 상황 모델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좀 유통조직 수나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이다 보니까 좀 벤처캐피탈 물량이나 이런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좀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거의 1개월 내로 나올 수 있는 오버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근데 것 그게 같고요. 1개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6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이제 나올 게 이제 6개월짜리 물량이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이외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좀그두 2대 주주가 아마 신한수 인베스트 캐피털이라고 해서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회사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단기에 나올 물량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체 유통 주식 수가 2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식 수 중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유통 주식 수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기업들처럼 뭐 대주주분이 주식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유통주식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보유에서 걸려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대주주 물량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물량을 내놓게 되면은 이게 사실 주가 하락폭이나 이게 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뭐 오해로 받아들일 여지가 그렇죠. 많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내놔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주가는 꽤 하락을 대주주가 했었었거든요. 파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웃긴 거지 뭐. 그래서 아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단기일 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려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코리아 센터의 메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소싱 사업이거든요. 이게 즉 해외 직구 사업이에요. 근데 이 해외 직구 사업 자체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이거를 코리아 센터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재고 자산 그리고 이거의 이익률에 대한 우려감이 하나 사실 있다는 게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감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기는 한데요. 일단 먼저 이 사업부에 대해서 한번 좀 크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이 사업부는 이제 글로벌 소싱 및 공급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해외 직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이 해외 직구의 성장률이거든요. 해외 직구의 성장률이 좀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B2C 대상으로 고객으로 해서 이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B2C에 대한
테스트 마켓으로 테일리스트, 비타트라, 카라반 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냐면 코리아 센터가 해외로부터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여기 테일리스트나 비타트라에 던져서 국내 소비자 반응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소비자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다시 더 많이 가서 물건을 더 외국 가서 더 가져오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일단 테스트 배드 역할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물건 받아줄 수 있는 B2B 마켓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B2B를 받아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이 이 11번가나 G마켓 그리고 옥션 그리고 뭐 인터파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지만이 이 코리아 센터가 태운 물건들이 이 B2B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이런 오픈마켓들에 있어서는 지금 뭐 오픈마켓에서 해봤자 사실 물건이 다 올라올 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률을 더 높이고 그다음 마케팅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 물건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외 직구를 이거를 크게 이 물건을 다룰 수 있는 사업자가 코리아 센터가 유일하다 보니까 코리아 센터로부터 코리아 센터한테 이 물건을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입점하라고 오히려 이쪽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성장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의 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얘네가 상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얘네가 어느 정도 트렌드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국내 직구, 해외 직구의 성장률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40%를 YOY 성장률이 40%를 상위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내에서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거의 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로는 아이허브가 있어요. 아이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국내 20, 30대 여성분들을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여기서 건강식품이나 해외 상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이허브보다는 조금 더 대규모로 이걸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허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허브 자체가 사이트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바로 이게 뭐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 코리아 센터는 코리아 센터로 이 무슨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코리아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조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 이게 바로 인식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수료 매출로 나누어지거든요. 글로벌 소싱 사업, 해외 직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바로 인식이 되는 반면에 이제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로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외 직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YOY로 20% 성장을 분기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도 거의 뭐 이커머스 거래액이 130조 원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성장률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성장은 해나가겠지만 이 성장률이 이제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반면에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 거래액이 국내 이커머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 3조 원에 불과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향후 성장성이나 침투율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뭐 화장품을 구매를 하거나 옷을 구매하거나 뭐 TV를 구매하거나 이거는 거의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장할 걸로 보는 게 이제 식품 사업, 그 다음에 이 해외 직구거든요. 식품 관련 신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물류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하지 못했던 건데 최근에 이게 개선이 되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선식품을 해외 직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신선식품을 이제 국내에서 배송을 하는 거 이커머스로 구매를 해서 배송하는 건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사업자가 뭐죠? 쿠팡이나 그다음에 뭐 지어소프트가 이제 특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라갈 시장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선식품 배송이나 그다음에 이런 해외 직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신선식품 쪽은 작년에 한번 각광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남은 사업자는 해외 직구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회사만 거의 막 10개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 중에서 좀 가장 핵심만 되는 걸 말씀드리면, 이 메이크샵이랑 그 다음에 에누리닷컴 플레이오토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메이크샵이 카페24랑 딱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24랑 동일한데, 사실 카페24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그 규모가 작다는 게 어떤 거냐면, 카페24의 고객 수가 16만이거든요. 네. 근데 메이크샵의 고객 수는 3만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설계해 볼 수가 있는 게, 카페24는 이 16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피지를 달아서 이거에 거래를 일으키는 그 소비자는, 그 사업자는 10%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제 한 2만 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코리아 세터 같은 경우에는 이 3만이라는 고객 수가 다 유효 고객 수라는 말이거든요. 그 왜 유효 하냐면은, 메이크샵 같은 경우에는 월 회비 5만 5천 원을 내는 상황이거든요. 월 5만 5천 원을 내고 피지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다 거래액을 가지고 거래를 유효하게 일으키는 고객 숫자가 3만이고, 유효 고객 수는 사실 카페24보다 메이크샵이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갔는데요. 실적 네. 한번 저기 추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실적은 2019년 실적은 아마 한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2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3,800억의 영업이익 207억 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한 거의 성장성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소싱 사업에서 거의 다 성장이 나온다고, 해외 성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메이크샵 자체도 이게 시장 이커머스 성장률만큼은 동행해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 오버행 이슈가 있어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면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저기 좀 그 그 그 부담스럽다면 아무래도 오버행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밸류에이션은 PSR로 말씀드리는데요. PSR로 봤을 때는 지금은 1.1배 수준이고, 경쟁사 일적 그 카페24 대비해서는 카페24가 1.4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25% 정도 디스카운트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ER로 봤을 때는 아마 2020년 예상 실적 기준은 36배예요. 근데 이 36배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커머스 사업자라고 한다면 일단 거의 멀티플 자체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카카오가에 받고 있는 그런 멀티플을 비교를 하신다면 코리아 센터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